안녕하세요. 뭐해요? 앉아. 오미가 한 거예요, 여기? 네, 먹어요. 귀 죽었어. 야, 우리 언니 솜씨 좀 봐요, 여러분들. 오늘 나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게 왜 이래? 너무 넣었어? 플래시가 막 낚여서 끊겼어. 낚여서 끊겼어? 렉스레스는 어떻게 찍으려 그래?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네. 양쪽 나와요.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겠어요? 뭘 하셨어요? 그냥 피부과 시술 레이저 통화. 어, 안 하셔도 되는 줄. 검거사 시켰어. 어머. 숟가락 바로 감아서 먹어. 아니, 안 돼.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돌아 먹어요, 거기다가. 네. 퍼퓸으로 만들었는데. 오, 진짜요? 어머, 너무 좋네요. 잘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요. 역시 사골 국물이 가서 고소하죠? 맛있어요. 감칠맛 나요. 찬밥이라 더 맛있어, 그치? 맛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요? 나는 믿어 언니는 야, 너 엄청 잘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난 너무 안 좋네요. 진짜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 한 판 더 있어요. 맞아. 여기 안쪽으로 더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너무 맛있어. 맛있겠죠. 맛있는 거 다 때려넣는데. 맞아.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고기가 이거 돼지고기 아니라 소금인 거 알아요? 진짜? 한우예요. 한우. 스팸 두 개 막 씨가 의성 많은 햄이 막. 이거 맛이 없으면 이거 사기예요. 이거 육수도 물이 아니에요. 사골 곰탕이. 밥말로 직직하고 우리 파트너가 진짜 선비예요. 말 아예 안 하고 되게 조용해요. 근데 라인을 계속 인인데 아웃이라고 몇 번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인인데 아웃이라 하길래 난 또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말릴까봐. 파트너가 아 이건 진짜 인이라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명 모여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졌는데 어떤 심판이 왔어. 심판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심판 입회할 게임을 했는데 우리 파트너가 이제 서브를 지금 두 개잖아요. 하나를 넣었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넣었는데 여자가 이제 공을 주스로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좋게 말하면 될 것 같다고 다 그걸 보고 던져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가 그럼 앞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무슨 소리 하노? 어머. 얘는 뭐예요? 어머. 그 내가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잠시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더니 아 됐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때부터 1점도 못 땄어요. 어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썩이 나갔네요. 그러고 난 내 끝났어. 그 씨발 사과는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 네. 아까 말씀 너무 지나치셨다고. 무슨 헛소리 하는 그거는 침 마신 것 같으니까 사과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머 얄미워. 얄미워. 내가 너무 뻥쳐가지고 졸업했지 이러고 생각하다가 너무 얄밉다. 다음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랑 뻥쳤던 언니가 가서 또 일러줬나 봐요. 그럼 거기 이제 주최측 회장님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경기가 끝나고 그 여성분이랑 이제 하야를 시켜주는데 뭐란 줄 알아요? 아까 사과 많이 드렸는데 더 드려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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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너무 교양 없다. 진짜 이렇게 나 이렇게 됐어요. 진짜 사과 많이 드렸는데 더 드려요. 어머 뭐야 정말 진짜 그랬다니까 속으로. 그때부터 미안해 버리기 시작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주 보고 진짜 오줌 누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 한국 사람이야, 언니? 네. 너무 배려가 없다. 상주 쪽으로 진짜 보고 오줌도 싸기 싫어. 아. 아이가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많네, 셋네. 변한 거는 뭐 히트다야, 그치? 깜짝 놀란 거 아니죠? 그래서 또 진짜 이번 주 내가 진짜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그 대회 갔다 온 언니도 매너 스포츠를 하는데 너무 씩깍. 그쵸. 테니스도 약간 멘탈이 세야 될 것 같은 느낌. 별의별 희한한 것들 다 만난 것 같아. 옛날에 그 여기 찾아와서 댄스 라이프 그년도 그렇고 뭔가 희한한 일들 너무 많아. 아 덥다. 아우.
닭볶음 많이 먹으면 변비 나는 거 알죠, 여러분? 진짜. 제가 단감집 딸로서 제가 진영 단감 나오는 진영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볶음 많이 먹으면 변비 와요. 아니, 빵민이 테니스 할 때는 테니스 장추자가 나가는 거고요. 또 방송할 때는 방송인 장추자가 나가는 거. 맞죠? 응. 그래서 그때 방송인 장추를 데리고 나갔어요. 욕을 한 번 했어요. 직수도 못하고 왔어요. 욕을 한 번 했어요. 내가 만약에 좀 목소리가 여성스럽게 좀 싸웠을 것 같아요. 그냥 믿어먹은 소리 정도만 했을 때 싸웠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 언니는 진짜로 목소리 때문에 조금 그런 많이 자제하는 거야? 근데 언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난 아무 말 안 해요. 속으로 하죠. 그렇죠. 속으로. 일단 내가 테니스 배울 거 어디야? 우리 둘이 같이 한번 나가자. 이 씨발 아줌마.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으면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도 욕을 했을 텐데 말을 한마디 못 해요. 근데 언니 방송 하고 나서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왜요? 마음대로 행동 못 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난 원래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난 원래 안 그래요. 얼른 드세요. 본캐가 밖에 나가잖아요. 난 친절해요. 난 우리 아가씨들이 식당 가서 막 이렇게 식당 이모들한테 막 그러는 거 보면 졸라 뭐래. 근데 언니 답답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난 길빵 가고 다 해요. 어머 저희 언니들 맞아. 그런 것도 숨기지 않아.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밥 먹으러 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가끔씩 그 동생들이 이모님들한테 막대하는 동생들 있어요. 저기야! 이러면서 아이고 갖다줘! 반말하는 동생들 있잖아. 근데 그때 추천이 뭐라 해? 많이 말하죠. 수발을 갖고 집에 가시. 근데 또 왜 우리 여러 가게를 댕기다 보면 그 사장님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가게는 이제 예절이 정말 중요한 가게구나 딱 느껴져 있어. 딱 느껴져 몸소. 이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저희 조금만 남은 집에서 하는 거지. 어차피 지금 공동생활이잖아요. 내 하나가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만약에 하은이가 손님한테 저 싸가지 졸라 없는 거예요. 범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그러면 이 가게에 오면 하은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게 이미지가 바닥나는 거고 더 범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챈더빠 이미지가 바닥나는 거고 더 범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챈더들 싸가지가 없으니까 오빠 가지 말자. 요즘에는 진짜 이게 너무한 고객님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하지만 친절이 내가 봤을 때는 베이스가 돼야 돼. 내가 이제 호빠를 놀러 갔는데 나는 제일 불쾌한 게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갔는지 똑같은 돈을 내는데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맞잖아. 맞죠. 미모가 없어도 그렇잖아. 대놓고 그런 차별을 할 수가 있어. 번호도까지 주는데 그래 내 돈은 너는 똑같이 준다. 내가 지금 뭐 만 원 깎아서 9만 원 주나? 맞아요. 똑같이 주는데? 옆에 저도 티도 안 주는데. 그럼. 씨발 진짜. 우연 또 티팔 채고 왔네. 나 짜증 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호빠 안 가는 거예요. 돈은 똑같이 주는데. 그럼 티 더 많이 주다. 진짜. 아니 티만 더 주는데. 얘 따부리면 저쪽 쉬고 나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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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씩 있어야죠. 맞잖아. 저쪽이 27분이고 난 13분이고. 너무 웃기다. 어. 그럼 가면 갈수록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잖아? 안 와! 안 와! 개새끼들. 노골적으로 벤츠 시켜라 이거지 뭐. 그래도 내가 또 하루가 또 사장이고 한데 내가 어떻게 벤츠를 시켜요? 잘 놀았어. 계산하고 오죠. 식감을 더 줬으면 더 줬지. 아, 맞아. 물어보자. 아, 우리 파트너는 술 많이 먹었나 봐요. 아, 누나 저 통영이 술 많이 먹어서 뻗었다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 옆방 여자랑 시켰다고. 개새끼. 어머, 미...